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보기 바보 다니니 그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곡은 쿨이 불렀었던 애상이라는 곡이고 뭐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었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악뮤의 수연 씨가 불렀었던 버전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강좌를 처음 계획할 때는 그냥 원곡의 느낌만 어느 정도 따라가는 방향으로 해야지라고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의 원곡 느낌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주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좌 초반부에 간단하게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연습해 보고 강좌 뒷부분에서 원곡 느낌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씨가 부른 곡은 A플랫이에요. A플랫키로 연주하면 코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반키 내려서 G키로 이렇게 G키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1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G키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첫 번째 G코드부터 느낌이 다르죠. 중지로 6번 줄 3프렛 잡고 약지로 2번 줄 3프렛 요것만 잡아도 됩니다. 지금 검지로 5번 줄 2프렛 잡는 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G 애드나인 코드가 이 곡의 한 중간중간 살짝 나오는데 검지로 3번 줄 2프렛 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 G 애드나인. 그리고 D 슬래시 F 샵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D 코드 잡고 나서 엄지로 6번 줄 2프렛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 곡에서는 약지는 그대로 둔 채로 중지로 2번 줄 잡고 검지로 6번 줄 네, D 슬래시 F 샵 이렇게 잡아 보시고 그리고 D 애드 9 같은 경우는 D 코드에서 중지를 뗀 겁니다. 네, 요거 D 애드 9 그리고 D 7 그리고 D 9 같은 경우는 7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7 그래서 D 7에서 9음 네, 이렇게 해서 요게 D 9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 서스퍼와 그 다음 D7 서스퍼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7 그리고 E-7은 2번 줄 3프렛 이것만 잡을 거예요. E-7 그리고 E7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지만 이 곡에서는 검지 3번 줄 1프렛은 그대로 두고 약지로 2번 줄 3프렛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E7 코드 그 다음에 C 애드나인 코드 보시면 아까 맨 처음 G 코드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검지 중지를 그대로 아래로 한 줄씩 내려서 이렇게 네, C 애드나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 마이너 7 그리고 B 마이너 7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잡지만 이 곡 연주에서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검지가 5번 줄 2프렛 중지가 3번 줄 2프렛 그리고 약지가 2번 줄 3프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간단하게 연주하실 때는 방금 나와 있는 코드에 뭐 G 애드 9, D 애드 9 뭐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G 코드는 그냥 우리가 잡던 대로 G 코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D슬래시 F샵은 이렇게 엄지로 6번 줄 리프레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E7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연주할 때 그리고 B-7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배울 원곡 느낌의 연주에서는 연주 패턴이 여러 가지로 변형되면서 나오는데 먼저 간단하게 연주하실 때는 패턴 보시면 퍼커시브 패턴인데 싱코페이션 되는 거죠. 궁다 짠단 짓다. 네, 궁은 엄지, 단은 1, 2, 3번 줄, 그 다음에 짓 때리는 거고 짠은 엄지와 1, 2, 3번 줄 같이 치는 거 짠 이렇게입니다. G 코드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연주하는 버전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까지 전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냥 G코드 한번 드르릉 한 다음에 알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알잔 아 하면서 아랫줄 아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듬은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G, D/F#, E-7, B-7 치고 아래로 내려와서 A-7, D-7 같은 경우는 그냥 T코드 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 있는 경우는 궁다 칫 한 다음에 코드 바꾸고 짠단 칫다 그리고 B-7도 네 여기 13번째 마디와 다음 마디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 있는 줄 맨 마지막 마디 지금 D7 서스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그냥 G코드 한번 치고 하나 둘 알잔 하면서 아랫줄로 연결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보기 바보 다니니 그게 아니야 묻지마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됩니다. 뭐 애드나인이나 이런 거 코드 다 무시하고 연주하셔도 요 정도 느낌은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5마디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C-7이 갑자기 튀어나오죠. 25마디랑 아랫줄 29마디 부분에서 C-7이 튀어나옵니다. 25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나, 둘, 시작, 일부러 피하는 거니. 문자에도 없는 너.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리지 마. 내 이런 사랑을. 여기까지만 해봤습니다. 뒷부분은 뭐 연주가 다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연습하는 건 요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원곡 느낌을 따라가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 첫 번째 줄 G 애드나인 나와 있죠. G 애드나인 검지로 3번 줄 리프렛. 기본적으로는 1번 줄은 거의 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 같이 볼게요. 시작. 자, 그 다음 여기서 D슬래시 F샵으로 바꾸는데 검지가 6번 줄 올라오면서 중지가 3번 줄. 네, D슬래시 F샵. 이 부분은 리듬이 바뀌었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E-7 마지막 마디 B-7도 이 앞에 두 마디랑 같은 리듬이에요. 두 마디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와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까지가 이 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이렇게 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곡의 기타 연주에서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C애드9에서 C애드9 이렇게만 잡을 거예요. 궁다 칫 한 다음에 D애드9이 싱코페이션 됩니다. 짠! 그리고 베이스 치고, 네, 여기 베이스가 없다면 이렇게 될 텐데 베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B-7도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그리고 E7에는 베이스는 지금은 없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여기도 베이스가 나와요. E7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마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 박자를 잘 이해하고 잘 연주를 하셔야 다른 연주가 편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연습해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이 곡의 연주는 2번 줄 3프렛을 계속 치고 있어요. G키에서 뭐 G를 이렇게도 잡고 이렇게도 잡죠. 2번 줄 3프렛 레를 계속 유지하면서 G키의 오픈 코드, 열린 코드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드가 달라지더라도 계속 레 소리가 나면서 계속 G코드 위에서 뭔가 약간씩만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보시면 A-7 2번 줄 개방현에서 1프렛으로 햄머링이죠. 여기를 엄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지로 하셔도 돼요. 이때 1번 줄은 안 치니까 오른손 중지로 잡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A-7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A-7 잡은 모양 보시면 검지로 2번 줄 1프렛,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프렛 잡고 있죠. 요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D7 서스포 이렇게 칠 겁니다. 이미 잡았으니까. 그래서 D7 서스포 뒤에 풀링 오프 들어가는 부분은 검지로 할 겁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이제 G코드 내려올 때는 중지로 6번 줄 3프렛, 약지로 2번 줄 3프렛 이것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로 들어갈 겁니다. 전주 부분만 깔끔하게 연습하시면 뒷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전주 부분 저와 함께 연주하고 노래 부분까지 들어와 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홉 번째 마디부터는 이제 계속 같은 패턴이죠. 알잖아, 자, 요거 코드부터 한번 볼게요. G, 그 다음 D 슬래시 F 샵, 그 다음에 E 마이너 7, 그 다음에 B 마이너 7.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요두 마디가 방금 전주 부분에서 연습한 것처럼 계속 싱코페이션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연주는 방금 연습했던 거랑 같아요. 전주 부분에서 했던 거랑. 13번째 마디 한마디만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가 B-7이 싱코페이션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네, E7 맨 마지막에 2번 줄 3프렛 잡고 있던 걸 뗍니다. B-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7 부분에서는 간단한 아르페지오.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다니니 하는 부분. 여기 지금 타브 악보의 작대기로 그려진 부분은 1, 2, 3번 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부분과 똑같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작대기로 그린 거예요. 디서스퍼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랫줄부터는 요 같은 연주가 다시 한번 더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방금 연습한 부분과 연주가 같습니다. 17번째 마디부터 연주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21마디 부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요 부분도 방금 연습했던 거랑 같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두 마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A마이너 D7, G에드나인 같은 경우는 아르페지오인데, 아르페지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최대한 원곡에 가까운 느낌으로 악보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A-7, D7, 그리고 G-Ed9. 이렇게 됩니다. 21마디부터 여기 4마디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사랑을 위한.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25마디 부분, C-7이 나오면서 곡 분위기가 바뀌는데, C-7 이렇게 잡고 1번 줄 3프렛 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B-7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는 게 이제 아무래도 C-7에서 손 모양이 바뀌니까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C-7에서 B-7 그대로 내려온 다음에 두 번째 마디 뒤에 있는 E7만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이게 더손 모양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C-7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문자 해도 아무 소식. 이 부분은 아르페지오로 그냥 문자 해도 아무 소식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는데, 원곡에 들어보시면 약간 멜로디가 있습니다. A-7 이렇게 잡고 있다가 D7 부분에서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약지가 2번 줄 3프렛까지 왔다 갔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문자 해도 아무 소식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G코드 부분은 없는 너 하는데, 지금까지 G를 계속 중지로 6번 줄 잡았었죠. 중지로 6번 줄 잡으면 여기서는 이제 2번 줄 1프렛 검지로 치는 게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약지로 잡고 없는 너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없는 이렇게 됩니다. 25마디부터 여기 4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9마디 부분 C-7이죠.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B-7도 위에서처럼 코드 이대로 옮겨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여기 윗마디랑 연주가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중요하진 않고 연주자가 그냥 치면서 패턴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 다음 A-7 솔직하게 말해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 마디 D7 서스퍼 부분은 퍼커시브 한번 친 다음에 으따다다단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랫줄 33마디부터는 다시 말리지마. 네, 요걸로 갑니다. 자, 29마디부터 여기 4마디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33마디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이렇게 되고 아래 37마디 부분 여기도 A-7, D-7, B-7, E-7 요거 아까 연습했던 거고 네 곁에 다른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나왔던 거랑 약간 다른 아르페지오인데 아르페지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41마디도 우리가 연습했고 45마디도 계속 아까 연습했던 부분 요 두 마디짜리 중요하다 했죠. 여기 나오고 속눈샘 치고 한번 믿어봐. 여기 아르페죠. 속눈샘 치고 한번 믿어봐. 네, 요것도 아까 나왔던 아르페죠랑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현 씨가 부른 부분에서는 아래 49마디부터 이제 간주에 무슨 필이 비슷한 악기로 간주 솔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연주 자체는 G에드9으로 이렇게 바뀐 것 빼고는 방금 연습했던 거랑 같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고 그래서 53마디 있는 부분까지 연주하고 DSR 코드 타고 세뇨 부분 앞으로 가서 돌아오면 아래 57마디로 옵니다. 떠나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나서 A-7 사랑까지는 네 아르페지오 쉽죠. 그 다음 바라 지도 않을게 B-7 잡고 시작. 지도 않을 E7께 그 다음에 A-마이너 네 곁에 항상 D-9 있게만 네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여기서 딱
잘리는 거예요. 원곡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제발. 네, 여기서는 짠 하면서 잘라주고, please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마디 please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please. 이렇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Please. 이렇게. 제발 하면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연습했었던 이 곡의 연주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탑 악보가 없는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현 씨가 부른 버전의 애상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TV 프로에서 주로 기타 하나와 수현 씨가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기타 연주자들은 그게 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같은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연주를 되도록이면 조금 바꿔서 하려고 해요. 뭔가 색다른 느낌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느라고 아마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알잖아 너를 이토록 네, 궁다 치짠다 짓다 요 퍼커시브 리듬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커시브 연주로 잘 되시는 분들은 내가 요거랑 똑같이 연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곡 같은 경우도 부분 부분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퍼커시브가 이렇게 싱코페이션 이렇게 들어가다가 싱코페이션이 연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르페지오 이렇게 아르페지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주 자체가 굉장히 차려진 밥상이 많은 그런 느낌의 연주입니다. 아무튼 잘 연습하시고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